이번 사연은요, 이 화끈한 아내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민이야. 아니, 안 화끈해서 문제잖아요. 어떻게 화끈하다는 거지? 아내 좀 말려주세요. 신혼인가? 안녕하세요. 퇴근길이 두려운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집에만 가면요. 어, 왔어? 옷 벗어. 옷 벗어. 오. 왜 이렇게 급해? 방송되나? 가자마자? 아, 또? 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 아, 오늘은 그냥 좀 자면 안 될까?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싹 다 벗어, 당장! 싹 다 벗어, 당장!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 앞에서 속옷까지 싹 다 벗은 후에 바로 샤워까지 해야 입장 가능하거든요. 아~ 지독하게 깔끔을 떨어대는 제 아내 때문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여보. 아, 여보, 뭐해? 지금 새벽 1시야. 어, 보면 몰라. 청소하잖아. 매일 밤낮으로 온 집안을 물티슈로 닦아대기까지 하는데요. 어이구야. 이렇게 하루에 쓰는 물티슈만 200장이 넘습니다. 아이고. 와. 보통 한 두 통 되나? 보통 한 통이 100매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럼 두 통 되네요. 더 문제는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디 그냥 들어, 어디, 어디. 빨리 옷 벗고 화장실 가서 씻어. 엄마가 너무 배고픈데. 안 씻으면 밥 없어. 어머. 온 신경이 청소에만 가 있는 제 아내. 더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제발 아내 좀 말려주세요. 아이고야. 아, 여태까지 깔끔 떠는 사연 되게 많이 나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사연도 몇 번 왔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지금 제일 좀 심한 경우 센 것 같아요. 고민의 주인공 놔주세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부터 싹 벗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벗는 거는 진짜 저희 집에서는 절차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어가니까 현관 앞에서부터 속옷까지 다 벗어야 돼. 아, 진짜. 아, 그리고 바로 샤워하고 제가 벗어놓은 옷들은 바로 세탁기로 들어가 빨래하고. 와. 아, 매일이요? 예, 매일. 점퍼 같은 것도 하루 입으면 그날 바로 세탁을 해요. 와. 아니, 아우터도 이게 밖에 입는 거를? 예. 비싼 옷은 그래서 아예 퇴근하면서 차에서 벗어두고 목욕탕 갔다 와도 목욕하고 때 다 밀고 와도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샤워하고. 아, 잠깐의 외출에도. 아. 아니, 잠깐만요. 목욕하러 갔다 왔는데 집에 도착하면 옷을 다 벗고 다시 샤워를 해야 된다. 진짜 되게 피곤한 날이 있을 거예요. 정말 술 정말 많이 취했을 땐 씻기 싫잖아요. 아,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그냥 좀 쉬자. 이게 갈라고 그래도 그냥 잡지도 않아요. 물티슈를 손에 잡아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씻고 들어가. 아니 그러면 약간 물만 묻히고 나오거나 약간 대충 씻는 척만 하고. 그렇지. 아, 네. 그래서 밖에서 이게 지켜보고 있어요. 어휴. 이제 빨리 씻는다 싶으면은 밖에 나와서 이제 샴푸를 제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버려. 다시 들어와서 감고 오라고. 와. 오늘 잠가버리면 되잖아요. 청소를 이게 많이 해가지고 문고리가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수도 닦아. 너무 닦아가지고. 예. 저 얼마나 닦아야지 그게 너무. 야, 얼마나 닦아. 그래서 녹이. 아니 근데. 야. 남편이 퇴근했어요. 예. 퇴근했는데 아내가 없어. 그렇지, 없을 수도 있지. 그냥 들어가자. 그럼 파티지, 그냥. 그러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집에 갈 때 항상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그런 식으로. 집에 가도 돼? 허락을 받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제 집인데 제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아니, 아내가 없더라도 내가 다 벗어놓고서 내가 씻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자기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아니, 어디까지 닦아요? 이게 뭐야? 아, 이게 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 말은. 아니, 퇴근 시간이 늦을 수도가 있잖아. 남편이 늦으면 아내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요. 일단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돌아가게.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옷 벗고 씻고 있는 동안에 아내는 나가서 현관문 이거 닦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 누르는 것도 닦아. 이것도 닦고, 손잡이 닦고, 안에 현관문 닦고. 거의 증거 인멸 그러니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곳곳마다 다 흔적을 없애는 수준인 거죠. 손님이 오는 건 그래, 상상도 못하겠네요. 손님 궁금하다. 그러니까 손님이 안 되셨어.
예, 친한 친구가 집에 온 적이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네. 친구가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친구는 계속 현관에 서 있고. 예. 그래서 현관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냥 갔어요? 예, 그냥 갔어요. 그 저 부모님들, 시부모님들 뭐 이렇게. 아이고, 부모님 그만 좀 하자구나. 그 모든 청소를 물티슈로 하는 거예요? 예. 방바닥부터 시작해서 방, 현관, 마루, 뭐 벽, 심지어 애들이 노트 필기하잖아요. 네. 노트도 한 장씩 이렇게 다 노트가 젖겠는데요? 이렇게 끝에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너플러플러플러. 예. 근데 이 정도 쓰시면 아실 것 같은데 얼마 쓰세요? 대충? 한 달에 한 3-4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3-40만 원 정도? 물티슈로만? 큰 세제 뭐 일주일에 한 통 정도? 우와! 그런 네다섯 개 씻는데도 거짓말 좀 보태서 한 3-40분 정도? 그리고 다섯 개를 씻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제가 올해 결혼 12년 차인데요. 아니, 초창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첫째 낳고서부터 아기 때문에 깔끔을 떨기 시작하셨나 보다. 첫째 낳고 택배 오면 문 앞에 택배를 받잖아요. 네. 그럼 와이프가 옷 갈아입고 와서 이걸 또 다 닦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깔끔하면 좋지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조금 정도가 심한 것 같은데 고치려고 노력을 따로 해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담을 받아보거나 뭐 안 해본 건 없죠. 뭐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네. 상담소도 다녀보고 최면 치료까지 해봤었거든요. 아내보다도 제가 더 고치게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고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최면 치료를 해도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조금 하려는 의식이 있어야지 최면이 되고 그러는데. 아내분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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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고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못할까요? 근데 저는 그 궁금한 게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막 제 일단 세균이 좀 많이 붙는 것 같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세균이 막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 어떤 절차로 이렇게 청소를 10시에서 1시까지 출근을 했다 집에 돌아오면 들어가지 않고요. 현관에서 일단 있어요. 애들 올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린이집까지 데리고 오면은 옷을 다 벗고요. 그리고 애들 들여보내고 제가 앉은 부분을 닦고요. 샤워를 하고요. 나와서 애들 밥을 주고요. 그 뒤부터 이제 청소가 시작되는데 돌돌이 같은 걸로 매트랑 베개랑 그리고 환기 시키고요. 손소독 물티슈 갖다가 애들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모서리, 리모컨, 침대 위에 있는 서랍 고기까지 다 닦고요. 근데 어머니 죄송한데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 되는데 혹시 먼지 묻었을까 봐 못 대시, 막 못 대시. 살짝 그런 것도 있어요. 물티슈를 좀 드려야 될 건데. 근데 저는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퇴근하고. 네, 한 4시간. 현관에서요? 그 신발장 있는 데서? 제가 어차피 둘째를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하원하는. 그러면 어차피 또 씻어야 되니까. 네.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식사는 현관에서 해요. 그 식사를 현관에서? 네. 밥을 어떻게 부었겠잖아요. 아, 사가지고 와요. 외식거리를 두그리고 앉아서 드세요? 네. 와. 근데 아까 문고리가 부서졌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 문고리에다가 핸드워시를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제가 물을 다 뿌리거든요. 고리고 모르고 다 뿌리는 거예요? 그걸 뿌려놓으면 그게 쇠나 이런 철 종류도 다 부식이 돼버려요. 네.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질러놔요. 아, 얼마나 문질렀으면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화장실은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제가 핸드워시로 다 깨끗하게 밀어놔서 강이 나요. 다 고리고 모으고 다 뿌리는 거예요? 네. 아, 그 핸드워시로. 굳이 핸드워시로 화장실 청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99.9%라고 쓰여있거든요. 세균 감염 핸드워시에. 세균 공포증이네. 저렇게 매일 청소한다라는 게. 숙여서 하고, 그쵸, 엎드려서 하고, 이게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무릎도 아프고,
아, 손목은 거의 나갔고요. 그리고 무릎은 거의 식모들처럼 옛날에 까맣게 돼가지고 반바지 같은 거 잘 못 입어. 와, 근데 무릎을 꿇고 잡으시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할 때나. 아, 일할 때는 소독 그 물티슈를 들고 가거든요. 거기 가서 제 자리만 닦고요. 밖에 화장실은 사용을 못해요. 아, 집에서만 일을 보시는 거예요? 예. 어, 그거는 20살 때 초반 때부터 그랬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어, 오늘 여기 방송국에서도 한 번도 안 가시나요? 네, 한 번도 안 갔어요. 처음 너무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변기통이 앉는 게. 닦고 앉으시면 아니, 그냥.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시술을 몇 번 했어요. 개인용 요강 같은 거를 그러면... 예. 아, 오늘 그럼 방송국에 있는 동안 굉장히 좀 불편하실 텐데 해서 저희가 아내분이 방송국에서 대기 중인 모습을 살짝 관찰을 해봤는데 좀 한번 살짝 보시죠. 전에 손이 소품을 좀 들고 가서 세연씨가 시험을 한번 계신 것 같아요. 습관처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닦으세요. 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네요. 닦은 데 빼고는. 혹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사진 들어왔는데 빨리 전화 한 번. 바로 출발하냐?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다. 진짜 야, 화장실 한 번 안 가시. 어머님이 현관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딱 저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죠? 이 정도로 깔끔하시면 집 들어가면 진짜 막 광나고 막 반짝반짝 탁자 위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닦는 거에 대비돼서 정리는 되게 못해요. 그렇게만 하고 정리가 안 되는구나. 네. 아... 자기만의 좀 방식이, 정리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뭐 케이블 TV가 뭐 고장 났거나 수도 맞아. 그러면 누가 고치러 오잖아요. 맞아. 자, 절차입니다. 자, 기사님 절차입니다. 그분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전등은 좀 고장 난 지가 좀 됐고요. 오 마이 갓. 그냥 깜깜한 상태를 살고 있고요. 아, 진짜? 네. 고장 나도? 네. 그래서 문고리도 아직 안 단 거예요? 네. 전구만 갈면 제가 해도 되는데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저렇게 된 게 얼마나요? 지금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밤에 초를 켜세요? 아니 문 열어놓고 옆방 불로 해서 간접 조명으로. 네, 애들도 좀 많이 불편해하죠. 좀 밝았으면 숙제도 해야 되고. 성장기 아이인데 집이 좀 밝아서 침침한 방이 좀 침침하니까 시력이나 그런 게 좀 나빠지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남편 말로는 아까 아이 낳은 이후에 이렇게 깔끔해진 것 같다 얘기하는데 그전에도 좀 어떠셨어요? 그전에는? 20살 초반에도 좀 심하긴 했어요. 왜냐면 월급의 반이 물티슈였거든요. 동생이 이제 같이 자취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고. 아, 야밤 노조로 왔어. 언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의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안 들켰던 거예요? 연애를 짧게 했거든요. 한 6, 7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콩깍지에서 남편한테 안 보였을 거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이가 어떻게... 그것도 왜냐면 너무 사랑해. 청결이 심한 그때는 몇 번이고 씻을 때지. 그건 아니고 어쩌다 한 방에. 아이는 예. 임신 성공률도 99.9. 세균도 99.9. 아니 근데 아무래도 아이 낳고 좀 더 심해진 것 같긴 하죠. 애기라서 그 청결 같은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손소독 물티슈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아내분은 하루에 손을 얼마나 씻고? 100번 정도요? 100번 정도요? 100번이요? 근데 사실 손 정말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상태가 좀 양호해지긴 했는데 그 전에는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유전자일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도 원래 집에서 그렇게 깔끔하셨어요? 네, 아니요. 저희 엄마 아빠랑 동생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네. 아무래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청결에 신경을 잘 안 쓰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본인만 그렇게 바뀌었다? 파리가 되게 많았어요. 소, 가축을 길러가지고. 아우, 소 키우는 집은? 천장적으로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얘기와 상관없는데 첫 유행어 생각나네요. 첫 유행어. 뭐예요? 이영자 힘 세다면서요. 뭐 소도 잡았다던데. 아유, 그건 오해예요. 소단등에 있는 파리를 한 대 친 게 소까지 잡을 때 누가 알았겠쇼? 이게 지금. 파리를 잡았다. 이게 이제 시골에서 나도 소에 파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녀 입장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 저게 어떤 애가 좀 많이 힘들어하죠. 혹시나 해서 걱정돼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았거든요. 아, 잘하셨다. 집을 그렸는데 집안이 온통 다 까매요. 그때 하는 말이 저희 집은 먼지고 너무 더럽대요. 온통 까맣게 보인 자기 눈에 까맣게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하도 청소를 하니까 네. 우리 집은 더러워서 청소하는 네. 거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치료했었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치료를 받을 게 아니라 엄마가 조금 바뀌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둘째는요? 같은데. 아이고. 둘째는 이제 올해 5살 되는데 짜장면 먹으면 입술에 묻잖아요. 그렇죠. 어른도 묻는데. 그걸 닦아줘야 돼. 안 닦아주면 씹지를 않아요. 닦아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5살짜리가? 아, 습관이 됐구나, 걔도. 야, 어머니 이런 얘기 듣고 우리도 놀랐는데 안 놀랐어요? 신랑이 저한테 계속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 나와 봐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요. 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고칠 의향은 조금은 진짜요? 있어요. 네, 조금은 있어요. 고칠 의향은 조금은 진짜요? 있어요. 네, 조금은 있어요. 자, 일단 그럼 한번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나는 집 외에 화장실에서는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명도 없죠.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자, 밖에 나갔다 오면은 무조건 바로 옷을 다 벗고 씻는다. 매일 그래야 된다. 그게 절차다. 그렇게 난 살고 있다. 없지. 자, 200명 중에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자. 어때요? 지금 손을 들으신 분이 없어요. 아예 없어, 손. 어때요? 왜 없을까요? 참. 그게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루 입었다고. 그걸 그냥 다 세탁을 그러니까요. 해요, 그쵸? 그쵸. 특히 겨울에는 양말이나 뭐 속옷 말고야, 뭐. 못 믿겠어요? 네. 이게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들한테 강요를 해요. 그렇지, 맞아. 모든 면이 좀 자기 멋대로 의사결정도 하고 여행 같은 걸 가더라도 2, 3일 전에 저한테 통보식으로 다 예약해놨으니까 시간 빼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렇지. 금전적인 사고도 크게 쳤었거든요. 아내가요? 예.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는데 300만 원 정도를 대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안 좋으시대요. 신용불량 바로 직전까지고. 왜? 바로 직전까지고. 왜? 빚도 되게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주식을 해가지고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게 다 날렸더라고요. 날렸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저 몰래 이제 대출도 끌어다 쓰고 뭐 대부업도 갖다 쓰고 그걸 메꾸려고 했던 거구나 또. 네. 아이고야. 처음 그때 은행 가서 아신 거죠 이제 대출? 예, 그걸 처음 상의 없이. 또 그런데 비트코인에 손을 댔더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또 다 해놓고. 아이고야. 그래도 원래 올해 초에 집을 좀 넓은 곳으로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했었는데 그 계약금이고 뭐 그게 다 빚 갚는 데 쓰고 좀 속상하죠 많이.
그러고 나서 저 지금 이제 12년째 살고 있는데 아내? 아내한테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유. 그 돈은 누가 갚는데요? 다 제가 갚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좀 남들보다 좀 강한 것도 있고요. 처녀 때부터 좀 독단적으로 결정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약간 만만하다고 해야 되나? 남편이 약간 만만하다고요? 아니,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청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통본데 조금은 남편 입장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은 없어. 생각해본 적은 없어. 한 번도? 결혼했잖아요. 근데 남편은 왜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 아니 그건 아내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죠.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말씀을 안 해봤어요? 처음에는 애 낳고 나서 우울증이 그런가 싶어서 전화 통화도 자주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밥 먹었어? 그러면은 아, 이 시간인데 밥 안 먹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집에 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청소하고 있고 뭐 빨래한다고 그러고 있고 대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뭐 자기야 뭐 애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기분에 따라 야 너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좀 말다툼하면은 동물들도 나오고 육두문자도 나오고 뭐 숫자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해주는 남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 있을까요? 모든 걸 이렇게 다 이해해주고 뭐 그럼 어느 정도의 약간 사람이면은 약간의 열내려 천천히 흥분해서 지금 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반드시 남편을 존경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존중할 필요는 그치, 있죠. 존중을 예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남편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요? 말하기가 싫어요? 대화하기 싫은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제가 청소를 한두 시까지 하니까 체력적으로 소모가 있으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요. 새벽 한두 시? 잠깐만요. 네. 아니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든데 주식할 힘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그거는? 현관에서 했겠네. 애들 아, 예. 기다리면서 퇴근하고. 아, 잠깐 얘기를 해봐요. 아 얘기를 해봐요. 사실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저희한테 사연을 보는지 궁금해요. 이러저런 일도 많이 겹치고 아내 때문에 해서 작년에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좀 오래 하는 직업인데 운전을 하는데 너무 막 식은땀도 나고 엘리베이터 그 저희 집이 9층인데 잠깐 한 15초 정도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아내를 못 잊겠더라고요. 약간 공황장애 느낌인 것 같은데? 병원을 갔더니 뭐래? 뭐 우울증에 공황장애 초기라고 아, 그거 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애들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스스로 이거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지금 심리치료 받고 있는 거에 조금 기대고 있거든요. 각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받고 나서도 변한 게 없으면 나랑 이혼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셨구나.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잡고 있다가 나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싶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뭘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균을 다 없애주죠. 근데 그 청소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깨끗하잖아요. 그건 본인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2억 어떻게 갚을 거예요? 계획해봤어요? 철두철미하시잖아, 2억. 2억에서 5천 남았으니까요. 근데 그걸 남편분이... 누가 갚았어, 1억 5천을요? 남편이요. 자, 아내분, 오늘은 자존심 다 내려놔요. 좀 솔직하게 대답을 우리 하세요. 우리 대등하잖아요. 아내가 선택해서 산 거잖아요. 상의해서 합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맞죠, 미안하지, 너무. 네. 괜찮아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뱉어요, 전달해야죠, 마음으로. 그래야 남편이 마음이 풀어지죠.
빚은 져 있고 그거 계속 갚았고 아직도 집에 가면 답답하게 남편은 무슨 낙으로 살까요? 속이 아니지. 남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거든요. 실제로 이혼하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네. 예, 자존심 때문에 뭔가 세게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이 가정을 아이들과 잘 꾸려 나가길 바라시죠. 네. 예, 그러면은 조금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예, 직접 얘기해 주세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그냥 좀 피곤하면 늦게 씻어도 되고. 너무 독단적으로 통보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서로 간에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튼 잘못했고 미안하고 이제 한번 결박증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볼게. 일단 어떤 노력부터? 일단 물티슈를 좀 줄여볼게. 핸드워시도 좀 줄여보고 세제도 좀 줄여볼게.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좀 일찍 가더라도 늦게 퇴근하더라도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 일단 손, 발, 머리만 감고 들어가는 걸. 그럼 몸통을 어떻게 여기하고 여기 몸통을 손하고 발만. 손만 닦고. 손하고 발. 손이랑 발만. 네, 손발은 기본이. 그리고 없더라도 남편 들어가서 진짜 약속 아마 지킬 거 약속 지키죠? 예. 아내가 없더라도 예. 혼자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해. 조금 많이. 조금 나. 그냥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본인 마음을 얘기해. 이만큼 얼만큼이요?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미안해. 미안해. 예. 아유. 그래 잘한 거야. 아. 신봉선 씨부터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고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 저런 남편 같은 벌써 결혼했어 우리 둘이. 예. 그지? 내 가족을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고. 그만. 결과 보여주세요. 저희 1200명 중에 안에 놀랄 겁니다. 몇 명? 100명.